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왜 이렇게 신났냐면요, 벌써 3월이 시작됐잖아요. 3월은 이제 얼었던 얼음도 녹으면서 예쁜 꽃도 조금씩 피기 시작할 때고, 어딜 가든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여행을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실래요? 가자, 미래로. 와, 뭐야? 와!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다른 세계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들어오자마자 뭔가 순간 이동한 기분이 확 들어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가자, 미래로! 가장 먼저 만난 작품, 미끄럼틀입니다.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슬라이드가 각각 하나씩으로 되어져 있어요. 올라가는 길로 쭉 올라갈 때마다 LED가 같이 점등을 하는 컨텐츠고요. 내려올 때도 그에 맞춰서 LED가 같이 점등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곳에선 빛과 소리,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 불 켜진다. 그렇지, 준비되셨어요? 오, 이거 좀 빠르다 그래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 한번 내려가 볼게요. 화장 준비 완료! 예! 뭐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와! 오! 이게 제가 양팔을 벌리면 소리가 커졌다가, 보세요. 이게 손을 오므리면 소리가 작아져요. 보통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단순히 감상하는 작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미디어 아트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트램펄린 위를 뛸 때마다 빛과 영상이 반응하는 작품도 있죠. 아니, 요즘에 근데 키즈 카페 같은데 이런 거 많잖아요. 저 꼭 타보고 싶었거든. 근데 약간 어른 놀이터 느낌. 야! 우와! 무서워요! 우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휴머로이드로 그렇지 초상화 그려드리는 컨텐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 어때? 나 예쁘지? 예술가들의 드로잉을 학습해 인간처럼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로봇. 대화를 나누며 잠시 기다리면 초상화를 완성해 선물해줍니다. 이미 대단한데? 그렇지. 똑같아요, 그냥. 아니,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지, 근데. 내가 예쁘면 훨씬 예뻤죠. 미미가 좀 실력이 없기는 해. 내 미모를 다 못 담는 거지, AI가. AI를 활용한 작품을 더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매일 뉴스를 확인하고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대화 내용을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죠? 오.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또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